안녕하세요, 모컴입니다. 태풍피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용 장비는 ICS CXP AP 모델입니다. ACR 모델과 비슷하게 생긴 모델이며 반동은 거의 없지만 탑피 배출구가 움직이는 BBB 기능이 있는 모델입니다. 또한 ICS 무검답게 기어박스가 상하부가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덕분에 더 수월하게 내부 정비를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중앙에 한 명 있어, 중앙에. 원케이. 적을 두 명 잡고 적이 한 명만 남자 저는 남아있는 적을 향해 전진하여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고지대로 올라가 적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견제를 가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중앙 교전지에서 적들과 싸웠으나 총이 도중에 발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터의 핀이 작동 중에 빠진 것이었고 일단 소총을 내려놓고 저는 바로 권총을 들고 적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제압 좀! 이번에 한 명! 오케이. 가자. 다음 게임도 중앙 교전지에서 적들과 교전하였습니다. 뭐라는 거야? 나 알아봤으면 좋았어 순간. 오, 진짜, 여기, 나 얼마 나오냐, 갑자기? 나 2점 사왔어, 방금 순간.
적들에게 포위당하여 전사하였고 팀이 패배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안 쉴 사람 모이세요. 저는 더 뛰고 싶어요. 다음 게임은 우측으로 뛰어가 아군과 함께 차근차근 전진하려 하였으나 팀이 점점 전선이 밀리기 시작하여 주변을 방어하였습니다. 5점 갔어? 아 갔어요. 사야 한 명! 저도 총 할게요! 숙여! 지금 형님 기준 오른쪽 방향에 위 있어 한 명. 사관디 한 명! 왼쪽 끝에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왼쪽 맞아! 아군이 대부분 전사하여 저는 패차 뒤로 빠져 적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미치겠다. 시간 초과로 아군의 패배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안돼 사는 게 힘들어. 다음 게임은 연발전 후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시작 시점 기준 우측으로 뛰어나가 가장 가까운 원패물로 들어간 뒤 적들과 교전하였습니다. 아이 진짜 단발로 쏴. 하나. 적과 교전 중 전사하였습니다. 아, 전선이 너무 밀린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